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오늘도 짧게 짧게 얕고 습자지처럼 얇은 지식으로 짧게 짧게 치고 빠져서 영상 10개는 꼭 채워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호남, 우리나라에서 영남, 호남이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RN서치, 가장 최근 거예요. 데일리한 여론조사,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자, 지역별 조사에서 호남이 64%로 가장 높았어요. 반면에 대구, 경북에서 24.3%, 그다음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37.8, 서울은 43.9, 그다음 경기 지역은 55.5.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사람들이 힘든 건 미세먼지죠.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경제야 대통령 이제 바뀌면 또 좋아질 수 있고, 부동산도 이렇게 곡선을 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통령이 꼴보기 싫지만 대통령 나가리 되고 사라지거나 뭐 퇴임하거나 뭐 어떻게든 정권이 바뀌면 또뭐 다시 좋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 정권 내에서 지지율을 위해서 대통령이 얼마든지 스탠스를 달리하고 바꾸고 뭐 그런 건 얼마든지 변화가 있어요. 지금 부정적이라도 미래에는 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어요.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건 우리가 도저히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라는 생각밖에 할수 없어요. 도저히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게 더 좋아진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1990년대 중후반 이때 화물차와 지금의 화물차는 비교도 안될 정도죠. 뭐 휘발유차에 대한 제한은 말할 것도 없죠. 친환경차 훨씬 많아졌고, 이산화탄소 배출 혹은 뭐 매연에 대한 차량의 수준들이 불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만 하더라도 그때와 비교 안될 정도로 지금이 좋아졌어요. 규제도 많아지고 수많은 것들이 다 긍정,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수치는 오히려 갈수록 더 우리가 매년 놀라고 있어요. 더 지옥 같아지고 있어요. 자, 이 원인은 우리가 다 알아요. 중국 때문이에요. 근데 현 정부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죠. 문제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어느 쪽에 많이 영향을 주죠? 그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서쪽, 반면에 동쪽은 상대적으로 좀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우리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모여 사니까 지지율에 대한 뭐 그게 상관없어요. 근데 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치를 보면 확실히 경상도 쪽보다는 훨씬 공기가 안 좋아요. 이건 분명히 중국 때문에 맞죠. 왜? 오히려 지금 단순히 보면 부산, 대구, 시지 뭐 이쪽으로 해서 이 지역이 훨씬 커요. 규모가. 그리고 거기에는 산업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더 나쁜 건 호남 전반이에요. 호남에서도 호남의 좀 위쪽이, 전북 쪽이, 오히려 경상도 쪽이 공단도 더 많고 거대한 공단 도시 더 많은데 지금 호남이 더 나쁘다? 이건 결국 자동차나 이런 게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이런 게 아니고 중국 때문이에요. 그러면 호남의 공기가 나쁜 건 중국 탓인데, 여기 대해서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압박을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호남 분들이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히 뭐 공조하고 뭘 같이 측정하고 이런 건별 도움이 안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야지. 확실하게 압박을 해야죠, 중국을.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경상도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죠. 아이, 되게 못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데, 반면에 지지율이 가장 높은 건 호남 쪽이에요.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그런 것 중에서 미세먼지를 대통령은 중국에 제대로 압박을 못하면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큰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런 대통령이면 호남 분들도 좀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지지를 좀 돌리는 게, 지지를 걷는 게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오바를 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좀 오바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씩이라도 생각을 하시겠죠. 네. 바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니, 물론, 야, 지금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나왔다고 지금 미세먼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은 이제 대통령 바뀌면 하시면 되잖아요. 새로 바뀌어서 그래도 미세먼지가 이 정도면 욕하실 거잖아요. 자, 그 욕을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지 않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조금 더 우리가 냉정하게 세상을 좀 바라봅시다. 예전에 지지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지지하지 말고 더 냉정하게 한번 바라보고, 아닌 것이 아니다 싶으면 그냥 아니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합시다. 감사합니다.